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차하고 지나갔을 법한 걸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펩시 아시죠? 펩시, 코카콜라의 대항마. 제가 전에 영상 올렸는데 펩시 먹는다고 하니까 악플이 아무튼 펩시가 한국계 기업이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네, 한국인이 만든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 기업은 맞아요. 본사가 미국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 펩시를 한국인이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조선의 교류가 시작되는데요. 1883년에 보빙사라고 해서 조선에서 최초로 미국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민영익이 단장이었는데요. 민영익이 미국으로 갔다 와서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의 발달된 선진 문물을 보니까 와 진짜 미쳤다. 조선도 진짜 빨리 발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조선팔도 전역에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부안이라는 사람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떠나게 되고 이민까지 합니다. 길부안이라는 사람은 조선 내의원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따지자면 국립병원의 의사였던 거죠. 예. 그래서 길부안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약학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약사가 되기 위함이었죠. 길부안이 똑똑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착실하게 미국의 대학 과정을 거쳤고 미국의 약사가 됩니다. 한국계 미국인 중에선 최초로 약사가 된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 길부안은 소화제를 개발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면 당시에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될 쯤이어서 이민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계의 음식들이 모여드는 집합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전혀 다른 문화의 음식을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탈이 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길부안이 소화제를 개발하죠. 여러분이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게 펩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행착오 끝에 펩시콜라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1898년 8월 28일이었습니다. 근데 펩시콜라가 개발이 되니까 사람들이 소화제로 쓰는 것보다 음료로 더 잘 팔리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본 사업가인 라이 레이놀즈가 이 펩시를 인수하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펩시콜라가 된 것입니다. 펩시콜라의 시작이 한국인에서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가지고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참! 그리고 펩시에서도 설립자인 길부안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 한국과 연관지어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예시가 로고죠, 로고. 자, 이게 로고입니다. 펩시의 로고인데요. 펩시의 로고가 빨간색과 하얀색, 파란색인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이게 태극기를 형상한 겁니다. 설립 52주년을 기념하여 로고를 바꿨는데요. 길부안을 기리기 위해서 태극기의 태극 문양을 펩시에 넣은 것이죠. 또 펩시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엄청나게 보이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정판도 한국에서 먼저 발매를 하기도 했고 전 세계에서 펩시콜라가 가장 싼 나라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또 한국과 펩시는 공생관계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펩시 주식의 12.9%를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5%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죠.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펩시의 경영에서 한국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예, 펩시와 한국은 처음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이죠. 어때요? 뭔가 펩시를 보니까 뭐 달라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만우절 보내시고요.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